안녕하세요. 디바인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똥머리 스타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그래도 괜찮았던 느낌, 그 느낌 제가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저는 오늘 이런 스타일로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똥머리 느낌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똥머리 스타일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뭐 이렇게 감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틀어서 올리는 느낌도 있는데, 이것저것 본 다음에 제 느낌대로 살을 좀 붙여서 오늘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고리빗, 고무줄, 이런 핑클핀, 뭐 실핀이나 뭐 이런 등등의 핀들, 에센스, 매직기, 다이소에서 산 이 제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좀 웨이브를 말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웨이브만 조금 들어갈게요. 앞머리를 조금 더 많이 섹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윗라인 가장 탑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이거 다 내릴 건 아니고요. 머리 다 올린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넣어보는 느낌으로 연출해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잔머리 조금 빼겠습니다. 반대쪽 느낌은 굳이 한쪽만 뺄게요. 너무 다 내려오면 지저분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앞머리 이 정도만 뺄게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에센스 조금 바르라 보겠습니다. 약간 반 정도만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너무 머리가 정리가 안 되실 경우에는 꼬리빗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깨끗하게만 먼저 빗질을 하시고요. 손가락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윗라인까지 올려준다 느낌으로 해주세요. 특히 남성분들 힘 너무 주지 마세요. 힘 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눈이 아시죠? 자연스럽게 최대한 손가락의 느낌으로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너무 삐져나온 데 있나 없나 이 정도 느낌으로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손의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묶을 위치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밴딩을 투밴딩 하신 다음에 바로 잡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묶겠습니다. 밴딩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묶으셨다고 하면 이 부위를 앞쪽으로 일단은 한 다음에 에센스 좀 바를게요. 에센스 좀 바르신 다음에 꼬리빗으로 연결 가장 윗라인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리신 다음에 손에 바닥으로 이렇게 감싸준다 느낌으로 윗라인과 옆라인을 감싸주세요. 이렇게 살 보이지 않게요. 손으로 감싸신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묶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묶으시게 되면 조금 더 머리가 한 번에 자꾸 묶을 썼을 때보다 모양을 내실 때 조금 더 예뻐 보인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몸이 앞으로 온 다음에 빗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빗질을 하고 지금은 머리가 블랙이라 저는 블랙 고무줄로 지금 이렇게 투밴딩으로 묶을 건데요. 중간에 밴딩으로 조금 탄탄하게 묶어주세요. 묶으신 다음에 속라인을 갈라보겠습니다. 이제 반으로 가르시고 반을 가르신 다음에 끝머리를 속으로 넣겠습니다. 한 바퀴 발랐죠? 한 바퀴를 감으셨다고 하면 이 정도의 느낌의 형태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끝머리 다시 한번 빗질하신 다음에 이 정도 끝선에다가 밴딩을 다시 한번 투 밴딩으로 하시고 밴딩을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살짝 뺄게요. 뺀 다음에 중심선 보시고 중간에 보시죠?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주셨으면 꽈지는 느낌이 있으시죠? 이 꽈지는 느낌에서 저는 머리를 이렇게 한 올 한 올 뺀다는 느낌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내추럴하게 최대한. 똥머리 머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빠지면 좀더 이쁠 거예요. 느낌. 좀 크게. 크게.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올릴게요. 느낌 자체를. 느낌 보시면서 연출 어느 쪽, 어느 느낌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시겠지만 위치 잡으시고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핀은 넣으신 다음에 왔다 갔다 반복해서 몇번 하신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핀이 한 번에 들어갔을 때 힘이 딱 생긴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딱 잡으시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돌려가서 몇번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양을 보시면서 조금 더 키울 데가 있나 없나 느낌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빼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셨다고 하면 앞쪽 느낌을 지그재그 느낌으로 앞머리를 내추럴하게 뺄 부분 있죠?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빼실 건지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앞머리가 이렇게 좀 길지만 조금 짧은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하게 연결하시면서 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그재그 느낌으로 요 정도 뺄까? 전요 정도 뺄게요. 이 부분에서도 지그재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신 다음에 꼬신 다음에 이 느낌 요거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손라인에 느낌 쭉한 다음에 쭉 빼주세요. 이렇게 쭉 빼신 다음에 살짝 느낌을 이런 식으로 만져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그재그 느낌으로 조금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는 느낌도 하시고 보신 다음에 누고 싶은 부위에다가 딱 내추럴하게 연결. 이것도 하나 반 나눠볼까요? 돌리신 다음에 원하는 느낌에 쏙 넣어주세요. 보신 다음에 속라인에 넣고 싶은 부위에다 이런 식으로 잡고 넣어주셨죠? 이렇게 넣으셨다 그러면 삐져나와 있는 부위 있죠? 이 부위 그대로 라인을 속라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핀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핀은 절대 보이지 않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느낌, 연출, 느낌 나올 때까지 이렇게 손으로 빼실 때는 중요한 게 잡으시죠? 이렇게 꼬리를 살짝 넣으신 다음에 끝까지 가신 다음에 이 부위만 살짝 이런 느낌으로 빼주세요. 뺄 때는 아주 조금 조금씩요. 이렇게 느낌을 연출을 빼보고 있습니다. 유핀 같은 경우로 이렇게 결 보시면서 결의 방향이 이렇게 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눕히신 다음에 윗핀의 느낌을 눕히시고 세우지 마시고요. 눕히신 다음에 결의 느낌을 보시면서 그 위치에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결의 위치에 따라서 핀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똥머리, 내추럴한 똥머리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빼볼게요. 내추럴하게 고데를 해보겠습니다. 결감 보시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요. 앞머리도 살짝 고정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삐져나온 거 예쁘게 좀 더. 스프레이는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이 뿌려주시게 되면 머리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추럴 똥머리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는 그냥 앞머리 좀 살리는 느낌인데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좀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한번 연출해 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